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유희입니다. 오늘은 한 장의 그럴듯한 일러스트 어떻게 그리는지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뼈대를 그려줍니다. 주인공의 자세에 맞춰서 뼈대를 그리고 굴곡은 살짝 표시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러프 스케치를 하는데요. 러프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가볍게 이 주인공의 자세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의 모양이나 소품의 모양도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대강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대강의 자세를 알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러프 스케치 위에 레이어 하나를 더 얹으시고 본격적인 스케치를 한 장 더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러프 스케치에서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디테일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고쳐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스케치 단계에서 마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본 스케치 과정을 생략하게 되고 바로 러프 스케치에서 밑색을 깔고 이제 칼라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해서 그 그림의 그런 단단함이나 이제 퀄리티가 많이 좀 단순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일러스트, 안정적인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러프 스케치 다음에 본 스케치를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얼굴의 표현도요, 가장 호감적인 형태의 호감적인 표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좋아하는 표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스케치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러프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본격적인 스케치를 한 장 더 그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